중요한 얘기인데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최소한 한 가지의 운동을 평생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를 만들어주자. 그게 다 뭐 스포츠에 일면 상통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거든. 그 집중 속에서 내 육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. 모든 스포츠를 하면 땀이 나는데 그 땀은 곧 이제 노력이잖아요. 노력을 하면 내가 지금보다 성장하고 발전한다. 제가 준비가 되고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상대가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. 다 막을 수 있어요.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어제 정말 시합같이 연습했던 그 하나하나 공이 아깝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오늘 재현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일이더라. 상대가 하는 거는 의식이 안 되고 더 좋은 퀄리티가 생기는 그 플레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.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하고는 완전 편이 안 되더라고요. 내려놓는 거라는 거는 한 발짝 뒤에서 호흡 크게 한번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.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. 벌써 기회, 피나 그런 분 없죠, 아직.